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오버워치 최고인 최악의 실시계를 뽑아라. 오버워치에는 영웅들의 행동을 제약시키는 실시계라는 수많은 스킬들이 있죠. 실시계 스킬들 중에 최고인 최악을 뽑아보고 또 오버워치2에서 많은 실시계들이 사라지는데 도대체 몇 개의 실시계가 사라지는지도 같이 겸사겸사 세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실시계가 뭔지 모를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그죠? 설명 들어갑니다잉. 실시계 클라우드 컨트롤. 군중 제어기죠. 캐릭터의 행동을 방해하여 무력화시키는 마법 또는 기술의 총칭이라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디바. 디바도 실시계가 있죠. 쉬프트를 이용한 넉백. 너무 짜잘한가? 디바의 궁극기도 실시계 중 하나죠. 맞았을 때 저렇게 물러나니까 좋지도 그렇다고 뭐 나쁠 것도 아니다라는 느낌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찾아가는데 시식이 전문점이야. 그러면은 송하나의 시식이 아쉬울 수 있어. 그치만 송하나의 시식이는 닭갈비를 먹고 났을 때의 볶음밥 같은 존재예요. 부스 자체에 이동기가 딸려있는데 거기에 겸사겸사 넉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어떤 사리 느낌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하나의 보너스 느낌이다. 다음으로 라인하르트. 라인하르트 같은 경우는 뭐 만초 시식이? 일단 궁극기 눕히는 거 시식이죠. 돌진으로 납치하는 것도 제압 시식이죠. 전부 다 괜찮은데? 라인 정도의 시식이면은 진짜 좋아. 그리고 망치에 맞았을 때 이렇게 살짝씩 넉백이 있고요. 반대로 라인하르트는 반찬이 아쉬운 느낌. 김치찌개, 부대찌개 든든하게 맛있게 나왔어. 근데 옆에 반찬이 가지무침인 느낌이에요. 궁극기를 쓰는데 너무 자주 막히기도 하고 버그도 많아. 돌진으로 납치하는 과정에서의 에러 상황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물론 오버워치2에서는 돌진 캔슬이 생기긴 하지만 살짝 라인하르트의 시식이는 아쉽다라고 할 수 있죠. 레킹볼도 시식이 되게 많죠. 레킹볼 일단 뭐 밀쳐내기. 뭐 요런 맵들에서 레킹볼을 먹여 살려주는 국밥 스킬이잖아요. 요거 못 참거든요. 딱 여기로 가서 대가 쏙싸. 아, 이 맛에 레킹볼 하거든요 여기서. 아니면은 일로 돌아서 요쪽에서 쏙싸. 그러다가 나도 같이 납싸. 다들 한 번씩 해봤을 겁니다. 당하는 입장에서 엄청 사기다 이런 느낌은 아니야. 파일드라이브에도 이렇게 띄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사기라고 느껴본 적은 없죠. 쓰는 입장에서도 당하는 입장에서도. 근데 기분은 나빠. 아, 자꾸 힐러하고 있는데 옆에서 툭 치고 뒤에서 툭 치고 앞에서 툭 치고 지나가면은 진짜 해먼드 수염 다 뽑아버리고 싶어요. 아, 로드워그 정도면은 최고의 시식에 올라갈 만해. 이 정도면 최고의 시식 후보에 올라갈 만하지 않아요? 딱 한 방에 끝내주는 스킬. 로드워그에게 이 그랩을 뺀다? 그도 안 남아요. 이 정도 남아. 일단은 궁극기 채우기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되게 좋아요. 이것도 실시기죠? 근데 오버워치2에서는 이거를 중간에 끊어서 스킬도 쓸 수 있고 바나나 우유도 먹을 수 있게 패치가 되죠? 어디까지 날라가? 야, 이 로드워그 궁극기는 윈스턴, 레킹볼, 라인하르트 유저들 입장에서 특히 PTSD 오는 궁극기예요. 망치 나가신다 하다가 죽고 뭔지 알죠? 복장 무너집니다, 로드워그. 1시즌 초창기 로드워그 아시는 분들 있을 거야. 그때는 진짜 두말할 거 없이 무조건 최고의 시식이었는데 그랩을 일단은 최고의 후보로 하나 올릴게요. 시그마도 괜찮은 시식이들이 많죠? 모르는 분들이 은근 있는데 좌클릭 맞으면 이런 식으로 끌려와요, 조금씩. 그리고 강착. 아, 묻힌 시식이죠. 매트리스 튕겨내기로도 안 되는 강착 맞추기가 너무 은근 어려워. 기모으는 거 하는 게 딱 보여가지고 피하거나 대처하거나 막기가 좀 편하다? 라는 느낌이 있는 거.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상대방을 전체 다 띄었다가 찍는데. 시그마 궁극기도 좋은데요? 시시기 중에? 근데 사실 시그마 시시기는 데미지가 사기인 거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 자체의 그 시시기로서의 역할이 사기인 건 아니잖아요. 상급 시시기이긴 하나 최상급 시시기까지로 분류하기에는 애매하다. 아! 오리사의 시시기가 사라지죠 이제. 아, 가슴 아프다. 곧 사라질 시시기. 첫 번째 폴링이죠. 또 우물맵에서 오리사 못 참거든요. 근데 어차피 뭐 사라질 시식이니까 최고의 후보에 올릴 수 없겠고요. 다음 윈스턴. 아, 윈스턴은 시식이가 좀 나뉘어. 그 윈스턴 유저의 실력에 따라서 최고의 시식이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시식이가 될 수도 있어. 윈스턴 궁으로 내가 잡으려는 걸 살려보내는 팀원들도 있고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막 두 번 밀치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낙사도 잘 시키고. 윈스턴 궁극기가 다른 뭐 시그마 궁극기에 비해 특출나게 좋다? 또 그런 느낌은 아니야. 너무 이 난이도가 높다. 다음은 자리야. 아, 이거는 바로 최고의 후보에 올려야 되지 않나?
이건 뭐 말할 게 없지. 오버워치에서 중력자 탄 만큼 상대 힐러궁 확실하게 빼는 궁극기? 한타를 확실하게 갖고 올 수 있는 궁극기 많이 없어요. 이거 바로 최고의 후보 올라가야죠. 말할 필요가 없죠. 최상급 CC기에 줌바 선수의 그 어떠한 아트적인 창의성이 더해진다면 최고 CC기가 되는 거죠. 둠피. 얘는 말이 안 되는 게 모든 스킬이 이동기이자 모든 스킬이 CC기야. 지진경타도 CC기죠? 라이징 오브 포커트 CC기죠? 우플릭도 CC기죠? 어? 너 무빙 좀 친다? 심지어 넉백도 있었지만 오버워치 2에서는 궁극기에도 슬로우가 묻는 CC기로 바뀌죠. 루치 CC기. 거기에다가 우클릭도 강화되어 동시에 여러 명 CC기. 거기에다가 지진강타의 슬로우까지 생겨 루치 CC기. 와, 사실상 둠피스는 오마카세야. 20만원짜리 최고급 오마카세야. CC기들이 하나하나 정갈하게 이렇게 잘 나와서 그 구성들이 딱 이루어졌을 때 완벽한 이 한나의 세트가 되는 건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사실 어디서든 먹을 수 있고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CC기예요. 그쵸? 리퍼 CC기 없죠? 아, 근데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저 스킨 샀습니다. 멋있죠? 잘 샀죠? 네! 레이도 이제 오버워치 2에서 억장 무너지죠? 얼리기가 사라집니다. 뭐 그래도 좋다고는 하는데 데미지가 세져서. 아, 열리는 감성이 있는데 그 메이코 패스의 핵심적인 스킬 아닙니까? 꼼짝 못하게 하는 거. 더 약오르는 게 뭐냐면 이 메이가 짜증나는 거의 포인트. 얄밉게 느려지다가 얼어버려. 메이 궁도 좋은 CC기고요. 근데 메이 궁극기 같은 경우는 잘 쓰는 사람들이 쓰면 이렇게 빙벽까지 치면서 잘 쓰지만 또 의외로 잘 빠져나가는 스킬이기도 해요. 그쵸? 근데 이제 이 메이 CC기가 잘 안 쓰이는 이유는 얼리기까지의 시간이 존재하고 그것도 이 사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최고의 CC기로는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손보라는 그거야. CC기는 좋아. 이 해킹 능력만 두고 봤을 때는 사기야. 근데 남들은 이 해킹하는 시간에 킬을 한다.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손보라 해킹도 짜증나는 걸로 치면은 메이 얼리기 그 이상이죠. 팀워크라는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고의 CC기로 둘 수 없다. 우리들의 경쟁전에서 둠피스 한정 초카운터라고 하는데 분명 둠피스 카운터 손브라 맞거든요? 상대 둠피스 나와서 우리 팀 손브라 꺼내잖아요? 그렇게 난 의미 있었던 적이 없어. 근데 손브라의 이 해킹의 매력적인 점은 힐팩과 관련한 스킬이라는 거. 유일하게 오버워치에서 좀 오버워치 힐러 중에 이 힐팩을 건드리는 힐러 하나쯤 나올 법해. 그쵸? 막 이런 데다가 힐팩 설치할 수 있는. 오, 아이디어 좋았고요. 약간 이런 거 좋다. 손브라 유저들 닉네임 이런 거 어때요? 태양왕 해킹. 죄송합니다. 그치만 뭐 최고의 CC기? 이런 느낌은 또 아니다. 뭐 시메트라도 따개비들이 어떻게 보면 CC기죠. 그거 아시나요? 따개비 6개 시절? 야, 그때는 묻혔었어. 옛날에는 따개비 이런 식으로 설치했어요. 그래서 문 같은데 이렇게 6개 설치해두잖아요? 오다가 이렇게 다 죽어. 묻힌 CC기. 사실 뭐 CC기가 좋다기보다는 후계기가 까다로웠던 거죠. AC CC기는 이 시프트가 CC기긴 한데 내 생존용으로 더 많이 써서 CC기라고 하기엔 좀 어색하죠. 밥통사고도 있죠. 밥통사고 CC기도 있긴 한데 크게 작용하나? 요런 느낌. 약소하죠? 정클에서는 시프트도 CC기네요. 근데 뭐 당하는 입장에서도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사기다라는 느낌은 없었고, 정클의 궁극기도 이렇게 빗 맞았을 때 살짝 밀쳐지는 CC 효과가 살짝 있긴 하죠. 최고도 최악도 아니다. 아예 꼼짝 못하게를 못하게 하려나봐요. 그러니까 오버워치 2에서 사라지는 CC기들의 특징을 보면은 아예 꼼짝 못하게 하는 거를 없애려고 해. 어떻게든 그래도 상대가 CC기를 맞았을 때 대처할 수 있게 패치를 해주려나 본데, 둠피스 그 강화된 우쿠링 맞으면은 1.몇초 동안 스턴 걸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구만. 둠피스는 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버워치 2에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개인적으로 이 섬광 없어지는 거. 왜 섬광이 상대방을 엄청 못하게 하지? 기절시키지? 이런 느낌은 있긴 있었어. 근데 이 캐서디의 섬광은 아이덴티티인데, 그죠? 이 섬광 난사의 재미. 딜러로서 확실하게 하나를 잡아낼 수 있는 매력적인 스킬인데 성공감.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 이것만큼 또 짜증나는 것도 없었어. 억울한 것도 없고. 진짜 오버워치에서 당했을 때 제일 빡치는 CC기로 꼽자면 그냥 딱 봤을 때 제일 짜증나는 건 그냥 성공 난사가 난 제일 짜증난다. 둠피 우클? 둠피 우클은 짜증난다는 느낌보다는 빡친다는 느낌이야. 캐서디 성공은 최고의 CC기에 넣어야죠. 그치만 에도. 에도하는 최고의 CC기.
파라의 이 충격파는 되게 매력적인 게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나를 위한 좋은 추진기가 되기도 하고 상대방을 이런 식으로 낙사시키는 좋은 CC기도 되기도 하고 요런 게 내가 볼 때 오버워치의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거든요. 똑같은 스킬이라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이 있는 거. 근데 뭐 그렇다고 최고의 CC기의 두 개는 좀 애매하고요. 루시우. 아, 루시우 유저들은 이 벽 타는 재미 때문에 한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나는 외모 안 봐, 성격만 봐, 요런 말 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아. 알고 보면 그 루시우 유저들의 본질, 그 마음 본성에는 이 우클릭으로 낙사시키는 그 쾌감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루시우 할까? 아니라고 보거든. 왜 리장타워에서 그 우물맵에서 루시우 유저들을 환장을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짜릿한 그 아드레날린을 분출시켜주는 그 순간은 이거예요. 이것도 파라처럼 좋은 게 뭐냐면 우리 팀 힐러를 지켜줄 수도 있는 좋은 스킬이다 라는 거죠. 스킬 쿨타임도 되게 짧아. 그리고 이것도 좀 쾌감이 있어. 예를 들어서 궁극기 썼잖아요. 요런 로드오그 같은 애들 한 두세 명 낙사시키잖아? 그럼 궁극기 옴팡지게 차는 거 이런 식으로 낙사시켰을 때 쾌감 있죠. 바로 다음 턴에 비트 찍어주는 거. 최고의 CC기까지는 또 아닌 느낌? 메르시는 우리 팀에게 좀 CC기를 작동해줘.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겪는 상황인데 공부포 꽂아주잖아요? 아 뭔가 경직돼. 날 누가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야. 다음 브리기테. 아 브리기테 유저들이 울고 있죠 지금. 오버워치2에서 박멜이 사라지니까. 참 이게 애증의 스킬이에요. 있자니 짜증나고 또 없애자니 서운하고. 박멜과 격려의 패시브가 콜라보가 되면서 돌진 캐릭들이 못쓰이고 3-3메타가 찾아왔던 거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누차 얘기하지만 역할 고정이 생긴 거고. 참 애증의 스킬입니다. 그쵸? 이런 거를 이제 최악의 CC기로 쉬프트. 아 난 요건 재밌는 스킬 중에 하나라고 봐. 이렇게 깡 하는 맛이 있잖아. 깡 안 하는 말할 것도 없는 최고의 CC기죠. 수면총. 근데 이거는 최고의 후보에는 좀 올릴 수 없는 게 유저의 손을 너무 타. 그치만 이 맞췄을 때 그 쾌감 하나만큼은 최고다. 특봉 겐지가 딱 모는 거 질풍참 쓴 거 180도 돌려서 탁 지었을 때 그 쾌감. CC기를 맞췄을 때의 쾌감 자체는 이 수면총 만한 게 없다. 맞추기가 어렵다는 그런 성능 면에서 최고의 후보에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다. 너프 먹거나 사라지는 CC기 정리해보자면 오리사 폴링, 메이 얼리기, 캐서디 섬광탄, 브리기테 박밀, 아나 수면총 쿨타임 정도? 아 너프 먹네요. 둠피스트 시프트도 사라지고. 최고의 CC기 로드오그 그랩, 자리아 중력자탄, 캐서디 섬광. 이 세 개가 후보로 올라갔는데 약간 이제 보내주는 의미에서 애도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CC기는 캐서디의 섬광이다 라고 결론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애징의 CC기, 최악의 CC기는 브리기테 박밀이었다 라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다양한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최고의 최악의 주제가 있다면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